현재 매스컴에 형편 없어요. 남진 딱 그래서 보도하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남짱 꿈에서 그냥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여기에 힘을 쓰고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북한이 최근에 네. 미사일도 또 발사를 하고 네. 이제 좀 전쟁 분위기가 또 이렇게 진단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네. 어떤 그 힘을 빌지 않고 단독으로도 이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요. 충분하다. 그래도 병력이 100만이 넘고요. 우리 병력이 50만도 채 안 돼요. 50만 될까 말까. 그리고 그 50만도 여기는 저 뭐야 근무 연한이 의무 연한이 2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8개월이가 되고 저쪽은 연한이 없어요. 10년, 13년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태. 지금 저놈들은 그냥 남침을 하고 해서 별의별 그 무기를 다 잡고 말고 국민들을 굶어 죽이기 하면서도 원자탄도 만들고 각종 무기를 만들고 좀 매일 그저 전쟁 생각만 하고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 어떻습니까? 우리 국군 이제 두 인원도 안 되는 이 군무연 안에 거기에 또 뭘 할까요? 이제 시대 조류를 쟤네들이 그냥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군인으로서 필사적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싸움해서 이 말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필승의 신념이 부족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쟁을 사전 예방을 해야지 남침이 이렇게 된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큰일이죠. 전쟁을 예방해야 됩니다. 남침 땅굴을 없애고 또 우리나라 삼척 체계라는 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남침 땅굴을 제거한 후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남침 땅굴이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쓰기 전에 이미 기습해서 이 나라가 그냥 그렇게 정복된 그 이후에 무슨 그 삼척체제가 필요합니까? 이 남침 땅굴을 제거한 후에라면 이 삼척체제는 훌륭한 방어무기이고 대단한 무기죠. 국군이 거기에만 진범해가지고 그런 데든 돈은 자꾸 쓰고 실제로 북한과 싸워서 꼭 필요한 데는 소홀히 하고 간섭다는 데는 전혀 생각 생각지도 않고 간첩을 잡으려면 간첩을 잡을 만한 체계를 이루어져야 된다. 잡을 만한 부대를 부서를 튼튼하게 해서 그 기술을 익히게 하고 기계 최신 기계를 준비해 가지고 그래야 그 북한에서 가진 그 수단을 다 써서 첨단 장비를 갖고 막대한 공작금을 가지고 또 남침하는 그 공작원들한테 당신이 이것을 하는 것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 큰 공로가 되니까 갔다 오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추김을 교육해 가지고서 난파시키는 간첩을 얼렁뚱땅 그저 시시한 장비 가지고 또 제대로 방법도 모르고 또 그러한 또 제대로 법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거의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간첩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저기 안 들어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간첩만이 형성됐을 텐데 이걸 빨리 어떻게 간첩을 잡아야 그것을 없애야 나라가 온전하지. 우리 몸에 회초리 들고 도처에서 설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나중엔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회충과 같은 그런 간첩들을 하루빨리 이렇게 없애고 잡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 근본 체계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그 체계가 이루어져요. 간첩도 없는 법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지금 무슨 그 법이 되어 있습니까? 어? 과거 그 용궁 조건 하에서 간첩도 없는 법률 다 쉽게 없애고, 저, 뭐니까 간첩도 없는 훌륭한 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같은 그러한 그, 부들 다 없애고, 지금 같은 국정원처럼 그러한 그 미약한, 조직 가지고 간첩 잡을 수 없어요. 간첩은 간첩대로 설치지. 일반 정치인들은 멍해가지고 나라 부담도 자기 사역 때문에 그냥, 뭐, 동화에 없고, 또 야당 의원에도 별의별 놈 다 있고, 이런들이 갔나, 그냥, 여당에서 좀 제대로 일을 좀 잘해보자, 애쓰는 걸, 발목만 잡고, 그냥, 야, 그러니, 그,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 보고 좀 아주, 저 아주 실망하고 놀랐어요.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반대가 돼야지. 자, 그, 언론이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땅굴, 이쪽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 그동안 그 민간 탐사대들이 땅굴을 알리는데 역할을 좀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예. 예, 그 여러 민간 탐사대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렇게 많이들 활동을 안 하고 이제 유일하다시피 한 게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가 활동을 하면서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거기에 담긴 땅굴 발파 작업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네. 그렇다면 계속 그 지금 뭐 국민들도 잘 몰라 정부도 관심이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알리는 역할만이라도 지금 충실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 남시당굴 탐사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계속. 아주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내일 모레 이제 미국 가야 형편이 있고 제가 또 감기 걸려서 몸 상태도 좀 좋지 않으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이에 대해서 좀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애를 써주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선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그 알아야 하는데 신문사 방송국 이러한 매스컴에서 가만히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죽여가지고 뭐 별의별 헛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용공정치에 용공정치 나쁜 말은 용공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용공정치 할 때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좀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좀 부강한 나라로 그래서 만들어서 평화 통일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실 텐데 대통령이 힘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시시한 문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무슨 시시한 문제 같아. 하나 뭐 빌고 말이지. 정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문제를 갖다 크게 그냥 그걸 갖다가 확대시켜 가지고서 국민들이 이제 그러한데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말이지 희덕거리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고 그거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하튼 저는 매스컴에서 매스컴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난리 났죠. 벌써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땅굴 소리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거 없었던 지가 옛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만을 갖고 있고요. 그래, 참, 국민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자, 그러면은, 민간 탐사대인 남신당굴 탐사대에서 올려진 그런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은, 우리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거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 많지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우리 그 기획관님이 생각할 때는 전혀, 거짓이 아닌, 예, 예. 사실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그래요. 예. 지금, 정말 매스컴의 역할을 지금 이러한 유튜브나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또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그 애국심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용감하고 아주 참 훌륭한 일이죠. 국민들한테 올바른 것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이것을 일반 매스컴에서 좀 본을 받아야 돼요. 매스컴에서 이러한 일에 생명을 걸고 나서서 활동을 하고 애쓰고 보도하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그냥 남침할지도 모르는 심한 처지를 말이야 알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래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면 매스컴 한 나라에서 살아남은 매스컴이 어디 있어요? 하나 없지. 매스컴 거기에 관계된 사람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해야지. 나라도 구하고 자기도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든지 국가 위기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데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매스컴이고 또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이날 이 시가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달아서 이걸 정부를 갖다가 재촉질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확고하게 나가면은 어디 감히 말이죠.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야당들이 제멋대로 악법을 만들고 양법 잡고 없애고 간첩 잡는 법은 없애고 나라를 갖다 형편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돈을 물쓰듯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는 돈 쓰지 않고 그냥 무슨 또 무슨 이유만 좀 되면은 그냥 포주기하고 그 포주기에서 저 아르헨티나나 또 남미 대국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권이 되고 세계 경제 4대 강국이라고 하던 아르헨티나가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형편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를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당이. 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네. 연세도 있으시고 또 언제 오실 기약도 지금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렇게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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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마지막으로 더 재차 강조하시고 싶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국민들에게 성난 얼굴을 보이고 또 큰 소리 잡고 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웃음을 띠은 그런 상태에서 좀 자근자근 이야기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여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 심정을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서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잘 선처하지 못하면 이 남침 땅굴 없애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큰일 나요. 나라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정치도 하고 나름대로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모레는 미국에 갑니다. 제가 현재 기약 없이 갑니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이 당신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각오는 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다시 오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나이도 나이고 또 저희 경제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편이 그래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 여러분 이 유튜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고 우리나라 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러한 보도기관이 참 중요해요. 이 유튜브를 잘 보시고 제가 한마디 한 걸 10마디 한 거냐 다름없이 좀 이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더구나 관심을 갖고 좀 정부를 좀 질타하고 또 그래 들어갔다가 어떤 강제적으로도 못할 건 못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하는 건 질타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렇게 좀 해서 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정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친해야 자유세계하고 우리가 긴밀한 동맹을 맞아야 우리나라가 유리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벌써 망했어요. 벌써 침략을 당했죠. 그걸 막는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그것을 막는 것이 일본하고 친해서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뭐 저 자유세계 저 호주나 영국이나 여러 가지 나토라든가 코드라든가 그러한 조직들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가지고 이렇게 자유세계가 뭉쳐야 우리나라 안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매교왕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데에서는 한나 아무 칭찬의 소리도 없고 없이 헐뜯고 아니 그렇게 외교활동 잘하는 대통령 얼마 옛날 날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든가 몇 분 대통령 중에 있지만 또 용공 대통령이 또 뭐 서너 분이나 있어가지고 또 세 분인가 우리나라가 외교가 형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점점 굳어지는 거 그렇게 만든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라가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한미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 대통령 연부인을 좀 변호하지요. 아니 대통령 가시면 연부인도 같이 가서 외교활동을 하는데 좀 몸단장도 좀 제대로 하고 또 무슨 소지품도 그래도 그럴듯한 거 들고 다녀야 좀 좋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거 여자분들이 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명품 좀 그걸 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이쿵 저러쿵 별의별 소리 하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잘하는 거 잘한다 그러고 정말 용부인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뜨거 가면 용부인 특검에다 도대체 말입니다. 이것은 수준 이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좀
좀 사기를 좀 북돋아 주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으로 또 뭐 질책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강력히 이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좀 해 주세요. 대통령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뭔가 하고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적해서 대통령이 땅굴이 된 걸 알 수 있도록 국민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뭐 잘하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